자네가 왜 여기 있는 겐가? 천파까지 데리고 도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사부님의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홍장문이 천파공주님께 위해를 가하려했습니다. 천파의 상태를 보아하니 대충 짐작이 되는군. 이은아, 서신을 써줄 테니 도관으로 가 우혁이를 만나고 오거라. 천파는 내 살펴볼 테니 자네는 상백을 돕게. 결계석 주변은 마귀가 강하니 마물들이 모여있는 방향으로 가.
그들의 말들을 저걸 말을 처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해. 도인의 피를 먹으니 몸만에 힘이 흘러 넘치는구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친 분들 어서 피하십시오. 도인들의 피를 흡수하고 더욱 강해졌어. 하지만 물러설 순 없다. 우리가 도와준다. 공기족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고맙다. 이온 대장님 만났다. 도와주라고 했다. 말만 대장은 아니었군.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무섭다. 사부님의 주술서를 이용하면 결계석을 파괴할 수 있을 거야. 상대 개사형은 왜 없지? 어서 다음 결계석을 찾자. 사제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게나. 결계석 파괴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몰들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주술성만이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제가 도인을 구하고 주술서를 찾아오겠습니다. 분명 마인이라 했지. 어느 놈인지 알 수 없으니 다 처리하자.
이곳은 주술서를 가진 놈이 없는 것 같아. 좀 더 안쪽까지 살펴봐야겠어. 주술서를 찾았다. 도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미 당했나? 안타깝지만 돌아가야 해. 주술서는 찾았지만 도인은 이미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명복을 빌어줘야겠군요. 결계석은 제가 마저 처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마지막 결계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결계석보다 강한 마귀가 느껴져. 그래, 여기서 기다리면 몸이 다르지.
제발로 찾아올 줄 알았지. 우선 이놈들부터 해결해야겠군. 주와, 마지막 결계석은 대사형이 처리했겠지? 대사형을 만나 천파 공주님 소식을 전하는 게 좋겠어. 결계석이 그대로 있잖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역시 추수서가 없으니 소용없구나. 무슨 일이야? 맛있는 인간들이 막아서 너네 그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설마 도인들이 모두 해친 것이냐? 신놈아, 용서 못해. 식사시간이. 대세형이 이런 놈들에게 당했을 리 없어. 주변을 좀 살펴보자. 나를 날 믿어요. 상백 대사형, 한데 가온과 무슨 일이지? 가온 소저, 상백 대사형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소엽, 섭섭해요. 상백이 내상을 입어 치료해준 것뿐입니다. 가온 소저에게 당장 사과하게! 자네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네! 대사형, 하지만... 그만! 여기 주술서를 줄 테니 나머지 결계석은 자네가 처리하게. 상백 대사형이 좀 이상한데? 가온에게 당할 실력은 없으니 괜찮겠지? 마지막 결계석 처리에 집중하자.
결계석은 이걸로 모두 파괴됐어. 사부님께 가 대세형의 일을 알려야겠다.